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봉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2장을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의 맥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의 흐름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시간시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몸이 구원받았으니까 몸이 활동하는 모든 생활 영역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되어야 하고 제사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봉사할 것입니까? 우선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기 쉽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한두 가지씩 다 주셨습니다.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기에 필요한 재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 받은 은사대로 겸손하게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형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따라야 될 네 가지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법칙이라고 해도 좋고 기본적인 원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봉사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봉사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뛴다고 다 경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칙대로 뛰어야 경주가 되듯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다 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법칙대로 원리대로 봉사해야 비로소 그것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아서 교회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자주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교회들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지는가? 그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교회마다 다 있어요. 수가 좋고 많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뛰고 자기 재물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정력 바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텃세를 많이 하는지 다른 사람이 붙을 수가 없어요. 텃세가 뭔지 아세요? 알죠? 사랑의 교회도 텃세가 있나요? 어디? 텃세 있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라고 해서 좋은 줄 알고 왔더니 텃세가 대단합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큰일 날 문제입니다. 뭐 자기가 14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들어왔으면 그게 뭐 자기가 뭐 잘나서 들어왔나 하나님이 보내서 들어왔지? 하나님이 보내서 와서 일했는데 뭐 그게 텃세 될 거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텃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소수의 그룹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데 너무 텃세가 심하니까 교역자까지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늦게 들어온 교역자가 몇 년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텃세에 밀려서 자꾸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아부하지 않는 이상 그 교회에 붙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조그만하고 교역자는 자주 갈리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봉사입니까? 이게 봉사입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걸리는 돌이 되고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 해치는지 몰라요. 죽어야 돼요. 빨리.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이런 설교해도 뭐 걸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만약에 제 설교에 걸리는 사람은 듣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진짜 죽어야 돼요. 빨리. 자기 혼차 잘났다 하고는 남을 해치는 사람, 그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칙대로 봉사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원리를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12가지 정도가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간결하게 성격상 비슷비슷한 것을 묶어버리면 네 가지 원리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먼저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둘째로 열심히 봉사하라. 셋째로 어려워도 봉사하라. 넷째로 나누면서 봉사하라. 기억하셨죠? 사랑으로, 열심으로, 어려워도 나누면서 봉사하라. 이 원리,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사랑으로 봉사하라, 열심히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나누면서 봉사하라.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은 바로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이 시간 보완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봉사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으로 봉사하라. 9절 10절을 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번 주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가서 마음에 묵상하고 외워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의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진실해야 합니다. 연극을 하듯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선반 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반. 선반 위에 뭐가 얹혀 있어요. 참 굉장히 귀한 것이 있어요. 저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아양을 떨기도 하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선반에 뭐 자기 눈에 드는 걸 손에 넣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의 행동이죠. 사랑도 선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 또 무엇인가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들어오겠다 하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벌써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벌써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미워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악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그것은 반드시 형제를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형제를 해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형제에게 사랑하듯이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그 토론은 금방 표가 나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숨어있던 악이 언젠가는 형제를 해치게 되고 형제를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마음의 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형제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선이라면 나 자신을 희생하고라도 그 선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을 선에 속하라 하는 말을 속하라는 말은 사실 번역상 좀 표현이 힘이 없습니다. 선에 매달리라 하는 뜻입니다. 매달려라. 선한 의도, 선한 감정, 선한 목적, 선한 동기가 없이는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들은 한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나 이제 갓 들어온 분이나 우리가 안면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가리지 말고 일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의 교회에 소속이 되었으면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형제들을 대할 때마다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예? 우리 중에 80, 90%는요,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고 자기보다도 좀 모든 면에서 뒤떨어졌다 하면 무조건 얕잡아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고약한지 정말로 생각만 하면 끔찍할 정도입니다.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고약한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멸시하지 말라.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먼저 높게 여기고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이 다시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천사의 말을 합니다. 굉장한 은사를 받아 성경의 비밀을 알리고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칩니다. 굉장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진 재물을 털어서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없이는 손을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사랑 없이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해봐야 아무 가치도 없으니까. 해봐야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께서 새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몸은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옛 계명은 그 사랑의 뿌리가 어떻게 보면 본능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내 몸을 참 사랑하지. 내 이웃을 그 정도는 사랑해야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만은 옆에 있는 형제를 그 정도는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는 본능적인 어떤 요소에다 뿌리를 두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다 뿌리를 두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너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고 큰소리치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너는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조차도 상상을 못할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미달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멸시해버립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랑이 빠져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차이에 얼마나 우리가 무거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놓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만합니다. 야옥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무슨 사랑하고 무슨 관계냐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옳은 말입니다. 흔히들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요. 예, 그래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어디 보면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수를 믿는 이상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받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야 옳은 말이지. 그러나 그것은 점수가 50점밖에 안 됩니다. 야고보가 분명히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증거를 보여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 증거가 나와야 되죠. 그 행함이라고 그랬죠.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킵시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성경에는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성경에 꼭 두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의 골자는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이 다른데 또 하나 나오는데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따라하십시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떠들어도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으냐? 그러면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는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요한 1서 3장 14절을 같이 묶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동시에 그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구원 이야기를 하면 뭐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사는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구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누가 또 영원히 삽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면요, 그 사람들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질이 다르죠. 영원의 질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시간인 줄 아세요? 시간으로 따지면 둘 다 영원해요. 천당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다 영원이에요. 시간 가지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영원의 질을 가지고 논해야 됩니다. 영원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형제들의 사랑이 쌓여서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요,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길은 영원이지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하면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를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피해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랑, 형제의식이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랑, 멸시하는 사랑 등등.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고 나는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예, 주님,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그것을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설교를 하신 박영창 목사님 계시죠? 안희숙 사모님하고 같이 일본 의사당에 가서 그 뭡니까 폭탄 선언을 했던 그 박관준 장로님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보고는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목사님 사랑의 교회가 정말 다르네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돼서 노망을 하시나 아양을 떠시나 이랬는데 자꾸 그 말을 하세요. 목사님 사랑의 교회가 정말 틀려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달라요. 뭔데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밝고 사랑스럽고 정말로 좋은지 다른 교회 여러 곳을 가봐도 이런 교회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못된 교회만 다녔구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더니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셔서 또 그래요. 야 목사님 정말 사랑의 교회 다르네요. 사랑의 교회 이름답게 참 사랑이 넘치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는 그냥 가슴이 콱 막혀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가책을 받아서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만큼 옥 목사는 사랑의 교회 목사다답게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만 가책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칭찬을 받으면 가책 받을 수 있겠죠 아마. 있겠죠. 우리가 이런 가책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봉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으로 봉사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 하는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 하는 말입니다. 또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충만하여 가슴이 뜨거워서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뼈속에 불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또 뜨거운 열심은 기독교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저 미지근하게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보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열심히 내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식어지면 그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하고 열심을 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한철아 박사가 기독교는 한마디로 열심의 종교라고 정의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학을 일컬어서 열심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을 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철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열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아름다워도 죽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사람아,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열심이 없는 사람아, 교회를 다녀도 나는 너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아,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듣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아, 네가 아무리 찬송을 아름답게 불러도 나는 그 찬송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열심이 없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는지. 이것만큼 충격적인 본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형제를 봉사하는 사람을 좀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유식한 분들, 좀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말해서 갖출 것을 제대로 갖춘 분들이 이 열심을 굉장히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오히려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굉장히 인격자라고 떠받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보여주는 그런 열심,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직장에서는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교회만 와서 열심히 뛰는 사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잘못된 병든 열심이에요. 여기서는 병든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있어요. 이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지만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물론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이 남모르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 다른 데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꼭 이 한마디로 책임 추궁을 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게으른 종아. 그와 같은 주님의 추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명하거나 무슨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아마 말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부서부서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같은 때는 온통 혼신의 힘을 바쳐서 충성하는 형제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 뭐 수천 명 모인다, 수만 명 모인다, 그것 가지고 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형제들 때문에 저는 목회할 맛이 나는 사람입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집사도 아직 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가다 만나면 목사가 얼굴도 몰라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하는 맛이 있는 사람이요. 긍지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각 부서마다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이번에 저는 주일학교 안에서 교사로서 열심히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형제자매들을 알아봤습니다.
뭐 제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래서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교육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에 꼭 필요하니까 주일학교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교사,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할 만한 교사 추천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에다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 앉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 내가 아닌가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가 빠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저 대표로 제가 하나, 여러분들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한 분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가 밝히는 것입니다. 주인공 하고 이제 써놨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주인공 김경임 집사님, 나이는 45살, 거주지는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여러분 상계동이 어딘지 알죠? 얼마나 멀고 얼마나 교통이 엉망인지 알죠? 예. 자, 그분이 지금 국민학교 4학년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남편도 김윤환 집사님, 한국전력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함께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봉사합니다. 그럼 애가 없어서 몸이 가벼워 그러냐? 아닙니다.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자, 주일날 스케줄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7시에 집에서 출발한다. 1시간 반 지나서 교회에 도착한다. 9시 30분까지 교사 준비 기도회에 참석을 한다.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국민학교 4학년 어린애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 보면서 실험합니다. 11시 반부터는 이제 3부 예배에 들어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시간 와서 계시겠네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을 하고 2시부터 3시까지는 교사 중보 기도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어린이 제자 훈련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언제 들어가느냐? 남편은 애들 때문에 조금 먼저 가고 부인은 8시쯤 돼서 집에 도착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예, 여러분 누구를 위해 종을 칩니까 지금? 돈벌이를 위해서 그럽니까? 뭐 자기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럽니까? 무슨 진급을 위해서 그럽니까? 뭘 위해서 종을 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부부가 다 누구를 위해서? 대답하세요. 왜 이래요? 누구를 위해서? 뭐 예수님이야? 그렇게 멀리 생각하지 말라고요. 뭐 그렇게 고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가깝게 이야기하자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주일날 교육자보다도 더 시간 바치고 정년 바치고 저녁에 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남자는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열심히 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봉사하려면 열심히 하라 그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심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워도 봉사하라. 12절을 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현실적으로 보아서 뭐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앞에 있는 어떤 목표를 놓고 소망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무엇인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짊어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고통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별로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힘을 써서 해야 되고 문을 두들기듯이 정말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기는 하되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서 봉사하기가 힘들어진 경우를 전제하고 하는 교훈입니다. 교회에서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뛰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봉사를 하면 주님께서 그저 매일매일 태평 세월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이 형통만 하게 하실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주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상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시간에 쫓기다가 보면 하던 일이 정상적으로 잘 안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에 어떤 우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때일수록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그런 때일수록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그런 때일수록 기도를 더 힘쓰면서 봉사하라고 합니다. 중단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건강이 나빠지면 쉬어야 합니다. 가정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핑계를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남에게 좋은 말 못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던 일 그만두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려워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순장하다 그만두신 분, 주일학교 교사 하시다 그만두신 분, 성가대 하시다 그만두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무슨 핑계를 가지고 그만두셨나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은사가 없어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은사가 없어요. 그것은 좋은 핑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 영역을 바꾸어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남편이 요즘 애를 먹여서 계속 기분이 안 좋아서 그만뒀다. 그런 분이세요?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전에는 그렇게 다정한 남편이 요즘에 쌀쌀 맞고, 이런 세상 무엇 때문에 살아? 에이, 뭐 주일학교 교사고 뭐 다짐을 치워. 하고는 그만두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긴 것입니다. 그런 조건 가지고 여러분이 봉사를 그만두는 것은 주님 앞에 절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핑계가 되지 못하는 사소한 구실을 가지고 힘들다고 하던 봉사 그만두신 분, 이번 여름 끝나고 나서 다시 출발하시기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도 이와 같은 봉사에 직접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교회 생활하고 끝낼 것이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마음에서 아니야 너 그래서는 안 돼, 세월 그렇게 해가 보내면 안 돼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영역에 어디든지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나누면서 봉사하라고 합니다. 13절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극빈자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뭐 제가 아주 국민학교 어릴 때만 해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그러므로 이 가난하니까 물질적인 면에서는 늘 여유가 없습니다. 쫓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들이 찾아와요. 아이, 그 뭐 로마 시대나 제가 어릴 때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 여행을 하면은 찾아갈 곳이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오늘 밤 여기서 좀 잘 수 있습니까? 하고 들어옵니다. 뭐 호텔로 갑니까? 장을 갑니까? 뭐 호텔 장을 갈 래도 없고요. 여유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찾아다니는 노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인들이 손님 대접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시험받고 뒤로 넘어진 사람들도 꽤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먹던 것을 나누어 먹어야 되고,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부자리를 같이 덮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사흘이 멀다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진정 형제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려고 하면 얼굴 찡그리지 말고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서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이야 뭐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찾아가서 배를 끼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진정 교회 안에서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려면 내가 가진 물질 나누어주면서 해야 됩니다. 아이고 배고프시겠네요. 오늘 전기가 좀 많이 드세요. 아이고 날씨가 참 덥네요. 집에 가시면 좀 선풍기라도 틀든지 뭐 에어컨을 좀 트시지요. 아이 왜 그렇게 요즘 살이 비둥비둥 찌세요. 아이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좀 사잡수시죠.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삐 좋은 개살구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 집을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당자들이 나와 계시면 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잠깐 인용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집에 보니까 팔공주 가정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걔는 말이 공주지, 이게 공주입니까? 이게 뭐, 딸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 놓을까 싶어서 또 낳고 보니 또 딸이고 또 낳고 보니 또 딸이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타 보니까 8가지 낳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좋게 봐서 공주지. 자, 그 가정 여러분 보셨죠? 아버지는 어떤 회사인지 아파트인지 모르지만은 수의를 하고 계시고 수의 뭐 봉급 빵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어머니는 자식들 키우느라고 지금도 봉제 공장인지 어디 나가서 왕구 공장인지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이 그냥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둘이 시집가고 나머지 여섯 남았는데 지금 뭐 이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하자 뭐 그다음에 자기 손수 벌어서 좀 뭐 하자 하니까 얼마나 빠듯빠듯하겠어요. 그런데 이 망할 놈은 세상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저 성남 저 고지대 피탈에서 오막집 같은 데서 방 두 개 가지고 여덟 식구가 살아서 열심히 저축하고 저축해서 한 100만 원 만들어 놓으면 주인은 전세를 1000만 원 올린다 그 말입니다. 이 망할 놈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메꿔 나가겠어요. 자, 그런 기사가 우리 집에 나왔어요. 뭐 그 가정이 도움받기 위해서 그런 기사 쓴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기사가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집에 가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보면서 야, 이 좀 봐. 딸이 여덟이래, 딸이. 야, 참 대단하지, 그지? 아유,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는 탁 집어던지고 야, 수박 좀 가지고 와 먹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면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이 당하는 고통, 열심히 일하고 일해도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이 상황 속에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놓고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기 자신이 별로 뭐 자기 자신도 별로 뭐 풍족하지도 않는데도 그래도 우리 몇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꽤 많은 액수를 가지고 그 가정을 도와줄 수가 있어서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자기 복대뜨에 있는 것은 꽉 쥐고 내놓지 않으면서 사랑 사랑 남을 섬긴다 남을 섬긴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벤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쓴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소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주는 말이 있어요. 어떤 큰 갑부가, 여하의 말하면 재벌이 어떻게 참 운이 좋아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자기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그마한 오두막, 지붕도 제대로 덮이지 아니하는 작은 오두막에 가더니 자, 여기가 당신이 살 집입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여기에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예,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당신 집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집이 초라해요? 아, 그거야, 당연하죠. 당신 몰라요? 아니, 몰라요. 그래요, 옆에 있는 저걸 보세요. 아, 그 옆을 보니까 막 천사들이 그냥 망치를 들고 똥땅똥땅 때리면서 집을 짓는데 큰 맨션을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자기 집은 변속간 같고 그 집은 너무 큽니다. 아이, 저 집이 누구 집입니까? 아, 저 집 주인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짓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이 누군데요? 당신 동네 그 왜 조그만한 병원 하나 차리고 사는 의사 있죠? 그 의사 집입니다. 당신이 그 뭐 별설별 생각지도 않던 그 초라한 의사집이 저겁니다. 왜 저렇게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집 지어주고 나는 이렇게 조그마한 집을 지어줍니까?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네. 자, 보세요. 저 사람은 그저 돈 들어오면 자기가 쓸 만큼 남겨놓고는 남을 위해서 다 썼어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은 전부 천국 은행에 저금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그 돈 찾아가지고 지금 물건 사서 집 짓는 거예요. 그 양반은 뭐 계속 저금을 하니까 미천이 안 딸리죠. 그러니까 큰 집 지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 지금까지 뭐 조그만 거 얼마 있어? 꼬박꼬박 해야 요건데 이것도 지붕도 제대로 좀 못 덮고 있잖아요. 조금을 해야 지붕을 덮지. 소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뭔가 와서 닿는 것이 있어요. 나누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나누면서.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네 가지. 첫째는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워도 봉사하고, 나누면서 봉사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봉사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봉사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양 214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희생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사회를 밝히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펴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214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기쁨으로 찬양입니다. 할 수 있자 하시는 나의 넉넉 하나님 오신 말이라 하시고 물결 위로 가시네
힘을 주십니다. 주님, 오늘 교회 안에는 진정 사랑의 봉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오늘 교회 안에는 진정 희생하는 나누어주는 봉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워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봉사가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하는 자가 그 고통을 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에 찌들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걸치고 드나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일들을 사랑의 교회가 반복하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까운 형제, 한 하나님 밑에 형제된 바로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바로 옆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그마한 희생이라도 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선하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여, 망령된 생각에 빠져있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의 교회는 지체로서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